Space. 이렇게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제가 항상 옷은 뭐 반지든 귀든 목걸이든 소소하게 하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평소 자주 하고 다니는 목걸이들, 키링, 저는 골드 액세서리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저한테 골드란 멸종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실버가 그냥 좀 잘 붙고 화려하지 않은 것들? 단조로운데 포인트가 되거나 심플한데 힙하고 너무 페미닌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지다와 커플 탭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온 굉장히 심플한 목걸이죠? 어때요? 심플합니다. 엄청 심플하죠? 여기 보면은 되게 작은 힙한 모양의 세로로 긴 쉐입의 별 모양이 달린 목걸이거든요? 하나는 작은 별이 같이 붙어있는 두 개를 샀어요. 같은 곳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정했던 목걸이인데. 예쁜데? 예쁘죠? 이거 두 개 그냥 끓이는 대로. 제가 이걸 어떻게 구매하게 됐냐? 이런 걸 너무 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비슷한 키워드로 여기저기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원하는 그 별 모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딱 이 모양을 원하는데 이런 걸 파는 브랜드가 없어. 어떤 비싸든 싸든 어떤 브랜드도. 그래서 제가 찾고 찾다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한 목걸이에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에 만 원도 안 하거든요? 되게 싸죠? 대신 저렴한 만큼 변색이 좀 있다. 그 사용감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지만 또 사면 된다. 왜냐? 매우 저렴하니까. 만져보면은 싼 이유를 알 정도로 그냥 두 가지 자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 줄과 이 별 하나. 튀지 않죠? 안 튀어요. 그쵸? 다 심플리지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칙칙해! 하나 있으면 살짝 포인트 되듯이.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하게 손에 굉장히 잘 갔던 아이템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너무 좀 구시대적인 말이지만 너무 여자여자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저는 활용도가 좀 낮아서 잘 구매하진 않는데 첫 번째 목걸이였습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재작년인가 작년에 구매를 해서 많이 했던 목걸이. 얘가 크잖아요. 이게 가장 베이직하고 인기가 많은 모델이거든요. 아마 이게 비비안 목걸이 중에서 가장 히트를 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 하나만 해도 비비안이 주는 그런 힙함을 한 방울 툭, 한 방울이 아니지 한 스푼 툭 떠주는 그런 느낌?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좀 많이 흔해졌다? 그치만 스테디인 이유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힙하게 입는 거 좋아하신다 그런 남자분들이면 이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주고 싶을 정도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이 없어서. 목걸이 그 길이가 그렇게 긴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짧게 했을 때 길이고. 긴 게 아니었어? 네. 그래서 이걸 제일 길게 착용하면은 길게 해도 이건 예뻐. 이게 좀 뭐랄까 블랙 옷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나시나 턱 같은데 그 정도 위치에 정말 예쁘게 오는 사이즈예요. 멋있는데? 저한테 이 목걸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소중한 이지단께서 소속자님이 선물해주신 목걸이인데 은색 체인인데 체인도 약간 한쪽이 달라요. 그게 되게 포인트고 한쪽은 좀 널널한 이런 체인이거든요. 요게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같은 진주 같은 게 하나 박혀있어요. 여기 체인이 살짝 내려오게 지금 착용을 했잖아요. 이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로 이렇게도 착용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살짝 남겨둔 게 뭔가 되게 예뻐가지고 이쯤 끼워가지고 착용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자꾸 이거 보고 찐떡콤이냐고 언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무 말 안 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특히 여름에 흰 상의 위에 입어도 굉장히 예쁘고 어두운 상의 입어도 예쁘고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매력있는 목걸이입니다. 다음은 세이가 세이지 목걸이인데요. 이것도 작년쯤인가 친구 성경이한테 선물로 받았던 그런 목걸이입니다. 세이가 세이지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찰칵 연결해서 체결하는 형식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쇠 같은 재질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무줄 같아서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엄청 가벼웠다? 세이가 세이지 보면은 이것보다 이 홀이랑 이 체결하는 부분이 작은 디자인도 있어요. 그게 좀 더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많더라고요. 내가 좀 더 패션패션하고 싶다. 살짝 더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 착용하기 좋은. 안에 보이는 재질에도 잘 어울리고 어깨? 나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때 포인트로 딱 주기에 예쁜 것 같아요.
다음 또 정말 많이 착용하고 다녔던 그런 목걸이인데요. 프레첼 모양이 달려있는 목걸이입니다. 이 프레첼 양쪽으로는 작은 디테일이 달려있는,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잃어버릴만한 게, 이건 뭔가 이렇게 후크라든지 뭔가 체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에 바를 연결하는 형식이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빠지면 그대로 후루룩 내려가요. 한번 잃어버려서 새로 산. 여기가 목걸이 굉장히 많고 예쁘게 되게 잘 만들어요. 유니크해. 어, 근데 또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고. 무신사에서 쿠폰 먹여서 산. 맞아요, 무신사에서 쿠폰 먹여서 산. 예쁘죠? 얘가 자꾸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정말 예쁩니다. 바로 요 다음 제품도 헐리모어의 목걸이입니다. 제가 가진 목걸이 중에 가장 볼드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볼드하고 길지 않은 그런 디자인의 목걸이예요. 아까 그 프렌치의 목걸이랑 똑같이 넣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작은 그 택 모양의 디자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름에 크롭 반팔 같은 거 입을 때 아예 힙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하고 다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은 많이 가지 않았는데 구매를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하나 딱 했을 때 존재감이 딱 있고 액세서리 하나를 차면서 날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좀 느낌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볼드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조롭고 심플한데 포인트가 되는 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힙하고 조금은 강하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 착용하기 좋은 거? 건전한 날씨. 아, 요즘은 제가 선이 얇은 목걸이를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잘하지는 않는데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애정하고 잘하고 다니는 목걸이입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건데 작은 행성 모양이고 시모네타 제품인데 이게 실버 핑크 컬러가 있고 실버 화이트 컬러가 있어요. 컬러는 화이트예요. 아주 작은 진주가 안에 박혀있거든요. 가장 길게 착용해도 한 요 정도?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일리하고 심플하고 편하게 포인트 주기 좋아서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크림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정가는 한 3-40만 원대인데 정가를 주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구매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흔하지 않기도 하고 이 화이트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뭐 실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간 이 화이트로 들어간 디자인이 직관적으로 예쁜 느낌을 줘요. 예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그 데일리로가 좋을 것 같아요. 셔츠 이렇게 하고 러블리한 옷에 엄청 잘 작아가지고 진짜 좀 오늘 사랑스럽게 꾸미고 싶은 날, 물론 저는 그런 날은 없지만 저는 사랑스러워지고 싶은 날? 진짜 그냥 흰 티에 회색 후드지 막 있죠? 그거를 입어도 나쁘지 않아요. 웬만한 거 다 커버를 쳐요. 깔끔한 느낌을 줘가지고 깔끔하고 잘 뭔가 씻고 다니는 사람의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안 씻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주는 깔끔함이 좋다. 네. 다음으로는 키링들. 요즘 되게 키링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했을 정도로 제가 아끼는 몇 가지 키링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요 키링인데요. 예쁘죠? 뭔가 딱 봐도 제 취향같이 생겼죠? 까만색 끈이 달려있고 센티멍 이름이 적혀있는 로고 아래에 동그란 진주가 하나 들어있는 디자인이에요. 센티멍이 되게 잘 만들어요. 저는 되게 세련되고 깔끔하면서도 힙한 그런 무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센티멍이 모두 다 약간 사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분위기를 정말 잘 담아내더라고요. 진짜 끝장나게 잘 쓰고 있는 키링이에요. 어? 뜬다. 제가 이런 식으로 허리춤에 걸어도 되고 애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가방에 활용하는 건데요. 저 진짜 웬만한 블랙 계열 가방에는 잘 어울리는데 제가 가진 가방에만 그럴 수 있겠네요. 가죽이나 약간 에나멜 그리고 실버 디테일이 있는 가방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걸었을 때 딱 포인트 되게 좋고. 어, 좋은데? 예쁘죠?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입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봐봐요. 이게 있어. 미친 힙 쩔어. 이거 있어. 없어도 예쁘네. 깔끔하죠? 제가 처음에는 이걸 구매를 해서 배송을 받았을 때 실물은 생각보다 조금 빈약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애용하고 잘 쓰고 있는 키링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투시 키링입니다. 스투시 서프맨 키링인데 이것도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했었고 굉장히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키링을 거의 10만 원 가까이 주고 사는 게 맞냐, 이거 사치 아니냐, 뭐 한 7만 원?
네, 그 근처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서핑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키링치고 비싸게 주고 샀지만 후회를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좀 바지가 붙어서 그렇긴 하지만 통 넓은 데님에 그냥 여기 하나 착용 딱 해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특히 여름에 많이 하고 다니고 싶어서 구매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쉐입은 동글지만 이 서프맨을 들고 있는 이 라인이 뾰족뾰족한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태그에 스투시라고 적혀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구매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보다는 더 싸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묵직해서 좋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액세서리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저 이게 뭔가 너무 별게 없어서 살짝 부끄럽지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